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골든차일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든차일드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요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몸관리 잘하세요. 좋아 좋아. 골든차일드는 원래 11인조 구성으로 2017년 8월달에 담다디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었는데요. 이후에 2018년부터 10인조 그룹으로 재편성되면서 멤버 이대열, Y, 이장준, 태그, 배승민, 봉재현, 김지범, 김동현, 홍주찬, 최보민으로 곡은 너라고, 렛미, 지니, 그러다 봄 등의 곡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약 1년 만에 정규 1집 앨범인 리부트로 컴백한 골든차일드가 시즌2를 선언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난 18일 골든차일드의 정규 1집 리부트가 발매되기 전 예스24 라이브홀에서 발매 미디어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이날 골든차일드는 타이틀곡 워너비에 대해서 이 곡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열정과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었다 라면서 1년간의 공백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한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약 1년 만의 컴백에 대해서는 골든차일드의 시즌2로 봐주셔도 좋다, 이전보다 성숙해지고 남자다운 느낌을 주려고 했다 라고 전하며 우리가 밝은 곡도 잘 어울리지만 이번 컨셉도 우리에게 딱 맞는 옷이라는 생각 든다. 우리도 세련되고 섹시한 것이 잘 어울린다. 이번 기회에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를 접한 대중들은 골든차일드 화이팅! 노래, 컨셉, 의상, 미모, 안무 다 미치게 좋다! 사랑해 내 워너비 골든차일드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는요, 골든차일드의 정규 1집 앨범 리부트의 타이틀곡 워너비가 화제가 되었죠. 지난 18일 오후 6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가 된 골든차일드의 정규 1집 앨범 리부트는 시스템을 재시동하여 시동시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타이틀곡인 워너비는 완벽한 너가 되고 싶다며 누군가를 워너비로 취해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내 스스로가 나의 워너비가 되고 싶다 라는 골든차일드의 내면 속 자아를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날 구해줘, 널 들려줘, 귓가에 너의 멜로디로 가득 채워, 보여줘, 널 알려줘, 어둠뿐인 이 세상에 내 눈빛이라는 가사가 한층 성숙한 보이스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번 앨범은 멤버 이장준과 태그가 타이틀곡 워너비를 비롯해 수록곡인 느껴져와, 나침반, 노메럴 왓, 그러다 봄, 시스 마이 걸 등 가사 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이미지 변신 너무 좋다, 1년 만에 컴백한 골차, 꽃길만 걷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에 봤었던 골든차일드의 청량한 소년 이미지도 좋았지만 변화를 시도한 이 이미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골든차일드의 정규 1집 앨범 리부트의 워너비뿐만 아니라 수록곡들도 두루두루 다 좋으니까요. 한 번씩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골든차일드의 소식이 화제가 돼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더 흥했으면 좋겠네요. 골든차일드 화이팅! 아참!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